18번입니다. 18번째 엑서사이즈이고 댄싱이에요. 이번 엑서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댄싱 애니메이션이라는 영상 있잖아요. 이 영상을 한 번만 보고, 그러니까 두 번, 세번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추면서 보는 게 아니라 멈춤 없이 한 번만 보고 그대로 한번 구현해 보시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딱한 번만 보고, 그리고 멈춤 없이 그냥 노멀 스피드, 일반적인 속도로 시청한 뒤에 그대로 재현하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그럼 저와 같이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발레리나를 선택을 해요. 발레리나고, 그리고 뱃도 하나 선택을 했었죠. 뱃. 그리고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주면 되겠죠. 뱃 포지션이고, 그리고 발레리나 포지션이고. 뱃이 너무 크니까 뱃은 좀 줄이겠습니다. 한80 정도로 할까요? 80도 큰가요? 한70 정도. 70 수준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먼저 발레리나를 선택을 하시고, 백그라운드를 하나 할까요? 백그라운드는 뭘로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쁜 것 같은데, 콘서트장. 그래서 콘서트장. 이걸로 하죠. 콘서트장이고, 그리고 먼저 발레리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벤트. 그래서 웬 클릭트. 클릭했을 때 현재 위치로 옵니다. 현재 위치. Go to X좌표와 Y좌표. 지금 현재의 위치로 왔어요. 딱이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6번에 걸쳐서, 그죠? 6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뭘 하나요? 6번에 걸쳐서 create clone of myself.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그런데 그냥 자기의 클론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옮겨가서, 그러니까 move에서 move 10 step, 혹은 20 step으로 일단 줄까요? 주고,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처음에는 숨겨놓는 거죠. 숨길까요? 뭐 하이드 하는 경우와 하이드 하지 않는 경우를, 숨기는 경우와 숨기지 않는 경우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는 일단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When I started, 클론이죠. 내가 클론으로 시작했을 때,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커스텀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커스텀, 넥스트 커스텀을 해주는데, 요걸 계속해서 무한 반복한단 말이에요. Forever. 무한 반복. 넥스트 커스텀. 그냥 바로바로 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인터벌을 주고, 그죠? 인터벌은 0.5초. 0.5초 인터벌을 두고 계속해서 클론 도는 거. 이렇게 볼까요? 자, 논리적인 구성을 보시면 먼저 제일 먼저 이 자리로 오고, 그죠? 그런 다음에 6번에 걸쳐서 순서를 바꿔줘야 되겠네, 그죠? 먼저 클론을 만들고, 그리고 또다시 move 20 step, 그죠? 그러니까 20g을 옮겨간 다음에 다시 create clone 만들고, 그죠? 얘와 얘의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바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뀌게 되면은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start as a clone, 클론을 시작하게 되면 6번을 자기를 만들 거 아니에요? 자기를 복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0.5초간의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커스텀을 바꿔주는 겁니다.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죠. 제일 처음에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있는 친구를 없애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얘, 이 친구가 너무 간격이 좁죠? 간격을 또좀 넓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단하고 옮겨가는 거는 50 스텝, 5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하이드 해버리면 되겠죠. 처음에 룩 들어서 하이드입니다. 밑에 하이드 하고, 그리고 쇼는 언제 쇼를 하면 되나요? 여기서 클론이 만들어졌을 때 나타나게끔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볼까요? 다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간격이 그래도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스텝 바꿔줬어요. 해보자. 백스텝입니다. 백스텝 하니까 이번엔 또 간격이 너무 넓은가요? 둘, 넷, 다섯.
그러니까 크기를 좀 줄일까요? 예, 크기도 전체 사이즈 100인데 이걸 80% 줄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될것 같아요. 그죠? 비슷하게는 됐습니다만 둘, 넷, 다섯, 그렇죠? 얘를 6번 할게 아니라 5번만 하고, 그리고 백스텝이 아니라 90으로 줄이겠습니다. 둘다 조금씩 줄여줬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원했던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뒤에 사운드도 마찬가지 뭔가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사운드 들어서 기존에 있는 사운드를 제거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운드 중에서 루프는 오랫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그죠? 클래식을 넣을까요? 클래식 해서 그런 다음에 플레이 사운드 어디 있나요?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 클래식 피아노 얘를 계속해서 틀어주는 걸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은 소리가 조금 다섯 개의 소리가 서로 중첩돼서 들릴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클론을 다섯 개를 만들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다섯 개의 소리가 중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음악을 틀려주는 걸로 하죠. Start Sound Classic Piano. 요거 한 번만 하든가 아니면 포앱을 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든가. 그죠? 그러면 그렇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배도 마찬가지로 해줄 수가 있겠죠? 배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고, 그리고 얘도 복사해서 놓고. 그렇죠? 그런데 베스의 위치는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위치가 아니라 베스의 경우에는 아닙니다. 저 엉뚱한 것을 수정을 했네요. 다시 쇼 어디 있나요? 쇼 여기가 있군요. 예, 가져와서 여기다 두도록 하죠. 고트 여기 있고, 그리고 뱃은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뱃의 위치는 처음에 여기로 둘까요? 여기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드이고, 지금 뭐가 막 섞여버렸어요. 그죠? 그러네요. 자, 섞여있던 거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뱃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Go to X, Y 좌표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춤추는 여러분들은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 플레이어와 또 다른 동물을 써서 똑같은 효과를 보도록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